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요즘 동물수산시장에 오셔가지고 능갈치들 많이 구매하고 계시죠? 특히 요즘 연휴를 맞아서 제주도에 많이 오시는데요. 갈치 5마리에 10만원, 뭐 4마리에 10만원, 응? 내가 이걸 진짜 적정한 가격에 산 게 맞을까? 내가 보기에는 크기가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요런 의문점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은갈치를 구매하는 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세를 알아보자. 적어도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는 가서 가지고 시세를 알아봐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가셔가지고 키로당 단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중하게. 자, 그러면은 시장 상인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거는 키로에 3만원, 요거는 키로에 4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 쿨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 보고 올게요, 이렇게 쓱 지나가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거 물어보는 건 아무 뭐 불편한 거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한 세 부류로 나눠져요. 네, 둘러보고 오세요, 이렇게 쿨한 타입. 아니, 진짜 이거 싼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어필형 타입. 아, 이거 지금 사면 내가 5,000원 빼드릴게, 택배비 공짜로 해줄게, 이렇게 갑자기 할인해주는 타입.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텐데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다른 데 갈치 파는 데 가서서 이제 시세를 또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유난히 가격을 높게 부르는 곳은 관광객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지 말자. 다른 데 한 두 군데 정도 더 둘러보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시세가 1kg에 얼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유난히 단가가 높거나 이상하게 높게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단가가 저기서는 3만원이야, 여기서 5만원이야. 그러면 5만원 높게 부르는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관광객이라고 그냥 뜨내기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가를 높게 부르는 성향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시세가 같았던 가게 둘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 내가 그냥 가서 적정한 가격에 뭐 대충 이렇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당일 시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어교주 해적단 어플이라고 그날그날 시세들을 보여주는 어플이 있어요. 현재 제주도 동문수산시장에서 아니면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갈치 시세를 보여주는 상인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오늘 현장에서 정말 판매하고 있는 실제 판매가랑 어플에 나와 있는 판매가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그날 조업량에 따라서 갈치 시세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활어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뭐 광어, 참돔, 뭐 방어, 부실이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일주일 단위로 변해요. 거의 가격의 변동이 큰 이슈가 없는 이상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활어가 아닌 경매장에서 위탁으로 이제 경매를 치르는 생선들 있잖아요. 갈치, 옥돔, 고등어, 기타 이런 선어 같은 경우에는요, 경매장 위판 실적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찍는 시점에서 대략 3일 전에 날씨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주도에서 그 전 일주일 동안도 날씨가 계속 좋아서 갈치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는 정말 쌌어요. 갈치가 뉴스도 보셨죠? 선동 갈치인데도 불구하고 뭐 3마리에 9,900원 행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갈치가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3일, 이제 이틀 전부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막 제주도가 흐리고 비 오고, 이번에 놀러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안 잡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갈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발품을 팔아서 그날 판매하는 시세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 저울을 달아봐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해요. 가장 두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4마리에 9만원이라고 가격표가 붙어져 있고 이렇게 진열된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요거는 1kg에 얼마짜리일까요?
정말로 이 뭐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대충 이거 이렇게 세 네 마리 하면 1.5kg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갈치만 판매했던 전문 상인이 아니고서야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무게를 무조건 재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1kg에 얼마인지 시세를 물어보러 다니는 게 가장 그 큰 이유이기도 해요. 가게에 가셔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4마리? 4마리 9만원? 이거 4마리 하면 몇 킬로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인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 이거 4마리면 한 2킬로 정도 될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아, 그럼 이거 저울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이해되세요? 그 4마리가 9만원, 아, 대충 2킬로, 아, 그러면 뭐, 킬로당 45,000원인가?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 2kg요? 그럼 이거 무게 한번 달아봐 주세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전자저울 쓰는 업체에 가자. 그리고 바구니 저울치기를 조심하자. 자, 그 제가 입수한 팁에 따르면 전자저울을 쓰는 업체가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저울이랑 일반 그 눈금저울을 사용하는 데가 두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저울은 눈으로 바로 보기가 편해요. 근데 눈금저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딱 보고 아 이게 몇 킬로다 라고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들려서 저울이 오락가락해요. 이때 이게 몇 킬로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전자저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LED 화면에 무게가 표시되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바구니채로 갈치를 담아서 4마리에서 올리는데 대부분 이제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좀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구니에 갈치를 올려놓고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딱 올려놨을 때 순간적으로 무게가 변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무게를 파악하겠죠. 자, 여러분 파악 되시나요? 무게를 이렇게 보긴 봤는데 2점 몇 킬로가 나오네. 근데 이때 바구니 무게가 또 중요한데요. 바구니 무게를 모르잖아요. 그럼 또 덤탱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바구니 무게를 제시해야 되는데 바구니 무게를 말 안 해주는 상인들, 바구니 무게를 따로 이렇게 재주지 않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뭐 무례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 무게 얼마예요? 바구니 무게 한번 재주세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 바구니의 무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구니가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는데 하나에 뭐 200g에서 많게는 400g까지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볼 줄 모르잖아요. 바구니 무게랑 같이 잰 갈치가 총 무게라고 판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갈치가 1kg에 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400g짜리 저울치기를 당했다? 그러면 꽁으로 16,000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바구니 저울치기는 단가가 높은 수산물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킹크랩이나 대게 같은 경우에는 1kg에 9만원, 6만원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바구니 300g만 속여도 3만원은 상인들이 사기로 그냥 꿀꺽하는 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바구니 무게도 확인하시고 저울치기에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가격, 현명하게 갈치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이렇게 무게를 너무 따지면 너무 깐깐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조금 불편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깐깐한 게 아니라 정직하고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겁니다. 수산시장에 있는 이모님들이 좀 인상이나 뭐 풍채나 이런 게 있어서 막 무섭다거나 좀 불편하다고 대충대충 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러면은 쿨하게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딴 데 가세요. 훨씬 더 친절하게 서비스 해주시는 이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정중하게 무게도 물어보고 시세도 물어보면서 이야기해서 구매를 하시면 이모님들이 알아서 잘 챙겨드려요. 서비스도 많이 주고요. 가격도 조금씩 깎아주고요.
그리고 정말 정직한 상인분들은요, 뭐 무게 달아주고 바구니 무게 재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있어서 갈치를 판매하기 때문에 막 무게 보여주고 이런 거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거 좀 더 넘는데 이 가격에 드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또 친절한 서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치 크기를 판단하는 법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갈치 크기를 볼 때는 손가락 개수로 판단합니다. 이제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 검지부터 이제 몇 개의 손가락이 들어가는지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면 3지, 이제 이렇게 되면 4지, 이렇게 다 들어가면 5지인데요. 자, 흔히 3지, 3지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자, 4지는 대자, 5지는 그냥 괴물 크기라고 해요. 정말 이만한 사이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거를 어디서 재냐, 갈치 머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이 있고 몸통이 쭉 길게 늘어서죠. 이 쭉 길게 늘어선 이쪽 이 시작점에 손가락을 살포시 위에 아까 만지지 마시고 얹어서 이게 크기를 가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팁을 알고 나서 시장에 가시잖아요. 시장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갈치 위에다가 손을 살짝 올려보세요. 이거 4지? 한 3.5지 밖에 안 되겠는데? 이러면 시장님들이 갈치 좀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줄 겁니다. 근데 손가락 판단법은요, 사람마다 손가락의 두께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참고용으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두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따져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 꼭 무게를 재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동물수산시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갈치 파는 상인분들 있죠. 거기에 팻말에다가 신혼부부 뭐 택배비 할인, 뭐 예를 들어서 효도 감사 선물이면 택배비 할인, 이런 식으로 택배비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이쁘고 깔끔하게 실링팩에다가 잘 해주시고 있고요. 아이스팩도 잘 꼼꼼히 넣어주시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서비스가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길 가시다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거의 보나마나 웬만하면 친절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업체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은갈치, 제주도 시장에서 은갈치를 살 때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갈치를 살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시세 먼저 파악해라. 두 번째,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라. 특히 바구니 무게, 바구니 무게를 제외하고 중량을 꼭 체크를 해라. 그다음 세 번째, 손가락 사이즈로 크기를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구매하면 좀 더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절대 불편해하지 마라. 자,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은갈치 구매한 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